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아로니아 청, 그리고 아로니아 엑기스죠. 아로니아 청, 그 다음에 아로니아 와인, 아로니아 술이죠. 아로니아 와인, 그리고 아로니아 식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황세란 박사의 발효 연구실입니다. 지금 이 장면은 아로니아 발효 지금 실험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지금 여기에 한 청, 요 밑에 한 청, 요 밑에 한 청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아로니아가 한 1톤 정도를 가지고 지금 발효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럼 너가 발효 실험을 하니 하면서 어떤 분이 물어보는데 오늘 이렇게 이제 요런 걸 뜹니다. 요 발효를 하면 이렇게 뜨는 게 있습니다. 일회용으로 뜨는 거. 그렇게 하면 이제 요렇게 액체를 이제 뜨죠. 떠가지고 요걸 가지고 현미경을 봅니다. 현미경을 보면 어떤 미생물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초상균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아니면 유산균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효모, 이제 술을 만들 때는 이제 그 효모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죠. 이제 그런 걸 보고 현재 어느 정도 이제 발효 시점까지 와 있다. 뭐 이런 걸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계속 발효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식초 만들어 가지고 파는 그런 회사인 줄 아는데 사실은 이는 이제 발효 기술, 기술과 그다음에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되죠. 이 유인균, 이제 유인균 이건 되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유인균, 그다음에 이제 요즘 새로 나온 거 있죠. 유원 플러스균. 요거는 좀 되게 비쌉니다. 요거는 뭐 한 개 6만 원 이래밖에 안 되는데 요게 100g이에요. 100g이 6만 원인데 근데 이 100g 가지고 100kg를 발효를 할 수 있습니다. 100g 가지고 100kg를 발효를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싼 거죠. 여기는 지금 150g입니다. 150g인데 요거는 뭐 가격이 이제 뭐 너무 비싸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보다 요거보다는 이게 한 3배 정도 더 비쌉니다. 자, 저희들은 이제 이제 발효 종자균을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저걸 팔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발효를 잘 못해요. 예, 그래서 또 발효를 할 때는 이제 어떤 종자균을 가지고 발효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제 시중에 아주 흔한 뭐 효모, 이스트라 그러죠. 그걸 발효를 할 거냐. 아니면 일본의 그 좀 싼 균 있잖아요. 황국균. 뭐 그거 가지고 발효를 할 거냐. 아니면 유산균 가지고 발효를 할 거냐. 그래서 어떤 발효 종자균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느냐. 아니면 뭐 누룩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발효할 거냐. 따라가지고 발효 방법이 약간씩 좀 다릅니다. 저희들은 이제 유인균, 그 다음에 유원 플러스균, 발효 전문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인균으로 아로니아 엑기스, 아로니아 술, 아로니아 식초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셔야 되죠. 근데 나는 다른 균 가지고 하고 싶어. 저희들 잘 모릅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균을 가지고 하느냐 따라가지고, 이제 발효가 그게 다르고 또 다른 균이 뭐 좋은지 나쁜지 저 관심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가 얼마나 이제 좋은지 또 우리 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거는 제가 얼마든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다른 이제 회사의 그런 균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러쿵저러쿵 어떤 이야기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막 물어보려고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아로니아 술, 아로니아 청 엑기스죠. 그 다음에 아로니아 식초를 담을 때 사람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온도죠. 온도. 도대체 온도를 어떻게 맞춰야 돼? 제가 한번, 요게 이제 온도계입니다. 레이저 온도계죠. 영하 50도부터 480도까지 재울 수 있는 레이저 온도계입니다. 요거 마트 가면 팔아요. 한 개, 이거 한 5천원? 한 2만원 정도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밑에 적혀 있습니다. Made in China라고. 중국산이 그렇고, 비싼 거는 뭐 또 더 비쌀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거 중국산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온도가 어느 정도인가 제가 한번 재보겠습니다. 요렇게 권총처럼 돼 있죠. 요걸 가지고 딱 눌리는 거예요. 자, 딱 눌리고, 그럼 띡띡 소리가 납니다. 자, 보십시오. 온도 24도죠. 24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온도에 지장받을 거 없습니다. 겨울 되면 여기 10도 이하로 내려갑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가을 되면 15도, 16도 당연하죠. 온도가 내려가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발효를 할 때 온도 맞춰야 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혀 온도를 정밀하게 잘 맞춰주면 유인균 같은 경우에는 30도에서 40도 이 사이에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30도에서 40도 맞춰주면 조금 빨리 되겠죠. 조금 빨리 됩니다. 아무래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미생물이 뭐 더 열심히 해가지고 당연히 더 빨리 발효되는 건 그건 사실이죠. 근데 보통 가정집 아니면 농장 이런 데서 굉장히 정밀하게 온도를 맞춰 주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 뭐 6개월 만에 할 거, 6개월 만에 내 식초 만들어야 돼. 아니 그냥 1년 만에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을 길게 잡아버리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온도 10도 이하로 내려가고 그러면 발효가 되느냐? 되죠. 좋은 발효, 느린 발효가 됩니다. 좀 느리지는 거죠. 근데 느린 발효도 여러분들이 신경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느린 발효를 하게 되면 맛이 부드럽고 깊어집니다. 이상하게.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너무 온도를 정밀하게 맞춰가지고 빨리빨리 만들려고 하지 말고 봄 그 온화한 그런 기운 그대로 받고 여름 되면 당연히 발효가 활성화되죠. 가을에 선선한 기운 받고 겨울에 그 좀 이렇게 딱 오그라들고 야무진 탱탱해지는 그 기운을 받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거친 발효 네, 그거를 다 겪은 발효, 그게 저는 오히려 더 멋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온도를 구애받지 말고 내가 좀 느리게 하겠다. 단 이제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집이나 아니면 농장에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보통 이제 농장할 때는 컨테이너 아니면 이제 이렇게 농장에 보면 이제 조금 그런 공간들이 있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주변이 좀 깨끗해야 되죠. 이제 그 부분을 깨끗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런 공간을 확보해 놓으면 되고 그다음에 이건 앵글이에요. 앵글에다가 나무판 해놓은 겁니다. 이것도 돈 주고 사람 불러가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 저희들이 제가 두루루루 해가지고 박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앵글 해주는 공장이 있어요. 그럼 길이 재가지고 몇 센치, 몇 센치, 몇 센치 해주세요 하면 따다닥 다 잘라가지고 갖다 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두루루루 조립을 하니까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가정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깨끗한 공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다가 여러분들이 이걸 싹 놔두면 돼요. 그리고 1년 내내 올해 만들어가 내년에 먹는다 생각하면 온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대체 청 만들 때 어떻게 해? 간단하죠. 아로니아 청 만드는 거는 아로니아에다가 설탕 잡아 넣는 거 아닙니까? 그게 청이죠. 그걸 액기스라고 그러죠. 그러면 물이 철붕철붕 생겨요. 그 물 따라 먹는 게 그게 아로니아 액기스, 아로니아 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어떻게 하는데 이게 20리터 병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로니아 10kg, 아로니아 10kg, 10kg에다가 설탕 10kg, 1:1, 10kg, 10kg 넣으면 그걸 섞어가지고 넣으면 그걸 우리는 아로니아 청, 아로니아 액기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아로니아 10kg에다가 설탕 10kg 넣으면 그걸 우리는 설탕 범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설탕 범벅을 해가지고 설탕물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물론 단 거 좋아하고 설탕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죠. 근데 어지간한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자, 그러면 설탕을 아로니아 10kg에다가 설탕을 5kg만 난 넣고 싶어. 5kg. 그러면 액기스가 됩니까? 중간에 곰팡이 피고 난리 구시가 납니다. 결국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설탕을 적게 넣으면 상해가지고 난리 구시 나가지고 결국 다 버려야 되고 상하니까 못 먹으니까. 근데 안 상하게 하려고 그러면 설탕 범벅을 해야 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하고 설탕 나쁘다는 거는 내가 텔레비에서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자, 근데 저희들은 아로니아 10kg에다가 설탕 4kg 이상 절대 넣지 마라 그럽니다. 4kg 이상 절대 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4kg 이상 넣어버리면 발효도 제대로 안 될 뿐더러 더 중요한 거는 아까처럼 설탕 농도가 높아지버리고 나면 이게 설탕물이지 그걸 이제 청이라고 액기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불이 꺼졌습니다. 자, 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도
자, 얼굴이 좀 침침해가지고 조명을 하나 켰는데 뭐 예, 전기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아루니아 그 또 왔네. 자, 저희들은 이제 아루니아 이제 그 할 때 설탕 40%만 넣으라고 그러거든. 4kg만 넣으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4kg를 넣으면, 아까 상하고 뭐 어쩌고 이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이거죠. 유인균이나 유원 플러스균이나. 이건 너무 비싸니까 요걸 넣으면 돼요. 요건 뭐 한 개 6만 원 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여기에 아까 아루니아 10kg, 아루니아 10kg, 그 다음에 설탕 4kg니까 14kg죠. 전체 무게가 14kg예요. 그러면 요게 100g이거든요. 100g. 그러면 얼만큼 넣어야 되는데, 14g만 넣으면 돼요. 요거 가지고 안에 조그만한 스푼이 있어요. 1g짜리 스푼 가지고 쫌쫌쫌쫌 이렇게 해가지고 14스푼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가지고 엄청 발효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거 하나 가지고 100kg를 발효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 하나 가지고 절대 비싼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막 자꾸 비싸다고 뭐 나자빠지고 그러는데 절대 이거 비싼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발효를 설탕을 그렇게 이제 이 종균을 사용해야만이 발효 종자균을 사용해야만이 설탕을 적게 넣어도 뭐 상하고 있는 게 없어집니다. 그런 게 그러면 부패균들이 올 수가 없죠. 이 발효 종자균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그 아로니아 엑기스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두 달이나 석 달 정도를 놔두게 되면 이렇게 물이 철벙철벙 생겨요. 그럼 요거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드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로니아 술 만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술을 만들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야 되는데, 알코올 발효를 일으키는 균들이 효모가 대장이에요. 효모가 알코올 발효를 되게 잘 일으킵니다. 자, 근데 이제 유인균은, 복합균이에요. 요거는 이제 오만대만 이제 12개의, 그런 세계 특허균들이 여기에, 같이 이렇게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그게 장점이면서, 또 저희들이 자랑거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알코올 발효를 일으키려고 그러면 이제 유인균을 사용했었을 때 일단은 이제 그 첫 스타트를 갖다가 효모균들이 하기 때문에 걔들이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제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럼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브릭스를 맞춰 줘야 되죠. 효모가 이제 좋아하는 환경이 이제 보통 20 브릭스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아로니아를 넣고 그다음에 물을 부어야 돼요. 물을, 왜냐하면 아로니아만 계속하면 이제 수분이 너무 없으면 이제 알코올 발효가 다 안 나기 때문에 그럼 물을 어느 정도 붓고 그다음에 유인균을 넣어줍니다. 아까하고 같은 비율로 전체 무게, 만약 이게 전체가 15리터 같으면 유인균 15g 맞는데, 근데 이제 조금 더 많이 넣어주면 발효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알코올 발효를 할 때는 20에서 24 브릭스를 맞춰줘가지고, 설탕 농도가 이제 처음 할 때는 이제 40%를 넣었는데, 알코올을 할 때는 설탕 농도가 훨씬 줄어들어야 돼요. 훨씬 작게 해가지고, 이제 그 비율은 여러분들이 유인균으로는 아로니아 와인이나 술 한번 만들고 싶어 이러면 저희들한테 문자로 연락을 하든지 유인균으로 아로니아 술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연락을 하면 제가 발효를 잘하는 강사쌤한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된다라고 여러분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핵심은 이제 처음 만들 때는 설탕이 40%지만 술을 만들 때는, 와인을 만들 때는 설탕 농도가 작아야 된다. 왜?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야 되니까, 이제 그게 핵심입니다. 자, 다음에 식초 만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식초는요, 일단 술이 돼야 돼요. 아로니아 술이 이제 술 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아주 맛있는 아로니아 술이 되고 난 뒤에, 물론 한 15일만 돼도 뭐 술맛은 납니다. 좀에 뭐 이렇게 그게 가지고 약간 뭐 이 술이구나 하면서 약간 씹은 그런 맛은 나죠. 나는데 술이 잘 익어야 돼요. 술이 맛있게 익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6개월 동안 놔두면 돼요. 가만히 놔두면 지가 알아서 아주 맛있는, 기가 차게 맛있는 아로니아 술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그르는 거예요. 이제 요런 망태기 같은 데다가 안에 근질을 갖다가 싹 부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 밑에 아주 맛있는 술만 떠죠. 근데 그 밑에 떤 그 술을 이렇게 그 저기 이제 식초 초산 발효할 때 듣개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없는데
그 이제 특계를 바꿔줘야 돼요. 처음에는 술 발효할 때는 이제 요 특계를 씁니다. 요 특계에다가 구멍 하나, 바늘 구멍 하나만 딱 놔주면 돼요. 되는데 이제 초산 발효, 이제 식초 발효를 할 때는 요 특계 아니고 천으로 된 특계가 있습니다. 그게 한 개 저희들이 2,500원에 판매해요. 그래서 이제 그 특계로 바꿔주면 됩니다. 바꿔주고 요렇게 하루에 한 번씩 저어주면. 그리고 아까처럼 온도를 맞춰주고 저 그러면 이제 조금 빨리 되지만 신경 쓸 필요 없이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술 되는데 한 6개월, 그다음에 식초 되는데 한 6개월 정도 여러분들 기다리면 되게 한 1년 정도 놔두게 되면 정말 맛있는 아로니아 식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식초가 되고 나면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이제 물통 같은 데다가 조금만 따라 가지고 연하게 해 가지고 평소에 이제 음료처럼 이렇게 드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 아니면 뭐 이제 이런 여러분 농장 같은 데다가 아로니아 청, 그다음에 아로니아 술, 아로니아 식초 이런 걸 이제 올해 시작해서 이제 만들어 놓으면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1년 내내 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요 자세한 이제 레시피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책이 있습니다. 황세남 박사께서 이제 지으신 책인데 이제 유인균으로 식초 만드는 방법이 요 뒤쪽에 보면 이제 레시피가 한 40개 정도. 양파 식초, 뭐 파프리카 식초, 샐러드 식초, 토마토 식초, 당근 뭐 식초, 감자 식초, 뭐 오이 식초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한 40개 정도가 여기에 적혀 있어요. 되고 있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유인균으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유인균 가지고 식초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우유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날 요구르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콩에 이걸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날 아주 맛있는 청국장이 돼요. 그다음에 젓갈 같은데도 이제 넣으면 정말 맛있는 그런 젓갈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장아찌 같은데도 여러분들이 요걸 넣게 되면 1년 내내 아삭합니다. 그리고 뭐 하여간 발효술 같은 거 오만그때만 거 다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발효식초 오만그때만 거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뭐 이것저것 만드는 거 요 뒤쪽에 보면 또 레시피가 또 한 40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인균을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들 그 강사 선생님들한테 구매를 하시게 되면 물론 한 개 사면서 뭐 책 두 권 다 줘 뭐 이렇게는 안 되는데 이제 여러 개를 사면 이제 이 책을 공짜로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레시피를 1차로 참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모르는 게 있으면 그 강사 선생님들한테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면 그분들이 또 자세히 가르쳐 주죠. 근데 저희들은 이제 실제로 수입이 이 유인균하고 유원 플러스균 판매하는 수입 말고는 수입이 없습니다. 뭐 따로 뭐 교육 이거 가르쳐 준다 해가지고 뭐 돈을 받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우리한테 많이 물어봐야 돼요. 많이 물어봐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청국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요구르트도 만들고 식초도 만들고 장아찌도 만들고 해가지고 뭐 균을 펑펑 여러분들이 써야지 다음에 또 주문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이제 발효 강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하여간 열심히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줘가지고 여러분들 균을 펑펑 쓰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되죠. 한번 아로니아 청, 여러분 아로니아 술, 아로니아 식초 농장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집에서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고 내년에 내가 먹는다고 느긋하게 발효는 기다림입니다. 느긋하게 기다리면 발효가 돼요.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종균을 쓰고 기다려야 되지 종균 안 쓰고 발효 종자균 안 쓰고 기다리면 당연히 상하죠. 근데 옛날에 이제 물 좋고 공기 좋을 때는 뭐 아무 때나 놔둬도 발효 잘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공기도 안 좋고 물도 안 좋고 뭐 중국에서 황사 오고 이러면 오염이 많이 되죠. 그리고 도시에서 아파트에서 무슨 너무 좋은 균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물 사 먹는다. 우리가 어릴 때 물 사 먹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을 왜 사 먹어? 온데 맑은 물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발효할 때 발효 종자균 산다. 그걸 왜 사? 옛날 사람들 그렇게 했습니다. 왜 아무 때나 놔둬도 여기 공기 중에 여기도 균이 있고 균이 있고 균이 있고 다 균이 있는데 왜 발효 종자균을 사? 이제 이렇게 옛날에는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발효 종자균을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요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려고 그러면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공짜로 안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걸 잘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왕창 왕창 오만간 때만 거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펑펑 써가지고 또 살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조명이 좀 계속해지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뭐 좀 그렇습니다. 자, 아니야, 좀 너무 덥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